안동시가 소비 위축으로 침체한 전통시장의 활력을 불어넣고자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추진했습니다. 추석 명절에 맞아 시청 정부서, 유관기관 및 단체 등 천여 명은 구시장, 중앙신시장, 용산시장, 홍산시장을 방문해 온누리 상품권과 안동사랑상품권을 이용해 장보기 행사를 실시했습니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지난 26일 중앙신시장을 방문해 생선, 건어물 등 제수용품을 구입하고 전통시장의 어려움을 청취하며 시민, 그리고 상인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이날 전통시장을 애용, 물가 안정 및 가격 표시제 실시 캠페인을 함께하며 전통시장 활성화에 힘을 실었습니다. 시는 오늘 30일까지 합리적인 소비문화 확산을 위해 추석 성수품 가격 동향을 파악하고 시장별 물가 책임관을 지정해 불공정 거래 행위를 단속할 계획입니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추석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적극 이용하셔 물가 부담을 줄이고 지역 경제도 살리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창출되길 기대한다고 전하며 귀성객 여러분과 함께 따뜻한 명절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